약간 조금 더 가까이 붙게 됐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죠.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고, 이제 자꾸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단어를 자꾸 활용해서 쓰면 그 말하는 거는 많이 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 왜냐면 제가 우리가 공부도 안 했고, 네. 그죠? 단어도 모르는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말로 무슨 말 이야기하니까 빨리빨리 중국말이 생각보다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된다는 말이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영어보다는 듣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훨 빠릅니다. 지금 중국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좀 들리죠? 그죠? 그래서, 근데 솔직히 지금의 뜨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원래 영어는 뭐, 원래 떴었던 언어였는데, 이제 영어만은 좀 아쉬우니까 이제 중국어 워낙 하는데, 솔직히 지금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도 솔직히 아직 많지도 않은데, 어쨌든 생각보다 쉬우셨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일어를 해야 되는지 중국어를 해야 되는지 막 요즘에 거의 중국으로 네, 갑니다. 그래서 일어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희 엄마들한테. 큰애 같은 경우는 일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엄마 그래도 중국어가 대세인데 중국어를 해야겠지 아,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못하면 대학교 가서 중국어 못하면 오히려 왕따당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수 있어. 왜냐면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생들 대부분이 중국 애들이에요. 대학교 가도 중국 애들 워낙 많아요. 그럼 어쨌든 중국어 사용할 게 엄청 많단 말이거든. 어쨌든 강남이든 분당 같은 데는 일본어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엄마들이 워낙 중국어 이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아마 5년, 10년 후에는 뭔가가 현상으로 드러나지. 지금은 뭔가, 그죠? 초기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중국어 공부하신 거는 사주는 생각보다는 안 어려웠네요. 네, 안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문장이 만들어져서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요즘에 애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자, 우리 어떠셨어요?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 하고는. 처음에는 겁먹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영어만큼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어는 금방 기간이 짧게 막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많이 됐어요. 무엇보다 좀 생각보다 쉽게 말을 할수 있죠. 네, 이제 문장을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주 관련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